오늘 부산에서는 여고생에게 교복을 입은 채 술시중을 들게 하고 윤락 행위까지 하도록 강요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조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부산시 부전동 삼국지 단란주점. 밤이면 이곳에서는 모여상 야간부의 3학년 18살 박모양 등 여고생 3명이 술시중을 들었습니다. 이들이 학교를 마친 뒤 이곳에 들러 손님을 접대하고 받은 돈은 하루 8만 원. 업주는 이 돈을 주며 여고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술시중을 들도록 강요했습니다.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순진한 여고생들을 교복을 입은 채 손님의 술시중을 한두 차례 들게 하는 등 또 여관까지 같이 가서 동침하도록. 업주 김 씨는 교복 차림에 박양 등 두 명을 손님과 함께 인근 여관으로 내몰기까지 했습니다. 손님들이 딸과 같은 교복 차림의 여고생과 여관을 드나들었지만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. 야간업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. 친구인데 자기 학교에 같이 이제 갔다가 와갖고 이제 저녁에 한 번씩 들리는 친구지. 타락해가는 밤거리 문화의 한가운데 놓인 위기의 10대 여고생들. 교복까지 팔아 윤락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수환입니다.